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 부모의 건강인데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용식 씨와 전원주 씨가 드시는 영양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야. 한번 나와서 붙여보시죠. 아. 예. 자, 우리 원혁 씨도 나와서 네. 예. 이쪽에 이용식 씨. 네.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 형님 있어요? 자, 각자 거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붙여보시죠. 일단 어머니니까 혈압약은 약간 가족력이 있어서 혈압약은 드세요. 네, 혈압약. 네네. 그리고 아, 지금 거침없이 지금 원혁 씨 붙이고 있어요. 홍삼은 항상 드시고 바로바로 어,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위가 그렇게 어려운데. 오, 오. 잠깐만, 나 오호. 대단한데요? 자, 나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혜연 씨는 지금 전원주 씨가 혈압약을 드시고 네. 홍삼 드시고 오메가3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다. 네. 전원주 씨, 아, 혈압약, 종합비타민, 비타민C, 홍삼. 오, 대단한데요. 이야. 자, 홍삼을 꾸준히 몇십 년을 죽었다 깨도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은 꼭 먹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근데 수용성이라서 조금 과하게 드셔도 이 소변으로 배설이 되긴 하는데 이제 위장장애나 뭐 설사, 뭐 결석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량, 이게 중요하겠습니다.